이 곡은 그들의 1967년 앨범인 비지스 퍼스트에 수록된 곡으로 베리기과 로빈 깁이 작곡했습니다. 주로 마이너 키로 구성된 이 곡은 오케스트라의 강렬한 존재와 더불어 특징적인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베리아 로빈 깁이 보컬을 It's something I think's worthwhile. 맡았는데 모리스 깁도 코러스 부분에서 보컬에 참여합니다. 네덜란드 차트에서 2위까지 올랐고요.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는 16위, 캐시박스에서는 12위에 머물렀습니다. 홀리데이는 우리나라의 영화 인정사정 볼것 없다에서 배경음악으로 쓰이면서 또 히트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당시 이렇게 들렸다고 해요. We are a holiday, such a holiday. 여러분도 그렇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실상 노래에서는 매우 서글픈 감정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휴일은 사랑하는 상대를 말합니다. 그는 휴일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나의 마음은 노래의 선율처럼 무언가 안타깝습니다. 그건 휴일 같은 그대를 가지지 못한 까닭이 아닐까 싶습니다. 1988년 10월 가정집에 들어가 인질을 붙잡고 농성 중이었던 탈주범 지경원이 경찰 측에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경찰 측은 이에 비지스의 카세트테이프를 건네주었고 지경원은 이 곡을 들으면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결국엔 경찰의 사격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지경원이 이때 나자렛스의 Please Don't Judas Me도 함께 요구했지만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이 노래는 무려 9분 46초 분량의 곡이네요. 지강원의 이야기는 2006년 양윤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이성재와 최민수 등이 출연한 영화 홀리데이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돈으로 검사도 판사도 살수 있는 세상. 죄 있어도 돈 있으면 무죄. 죄 없어도 돈 없으면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